여러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맨발걷기는 성인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이 앞장서서 서울시 초중고 운동장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조 교육감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오늘 이주관 부위원장이랑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우리 결국 미래세대가 맨발걷기 많이 동참하는 게 이 맨발걷기 운동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서울의 많은 학교에 더 많이 맨발걷기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저 대모산에서 얘기할 때 우리 학생,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맨발걷기용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교재라고 할까,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박동찬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이미 맨발걷기 운동 본부에서 이미 TF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육청이 제가 월요일날 들어가서 바로 대응팀을 만들어서 걷기 운동하고 해서 지금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거, 그 다음에 박찬 선생님 내신 많은 책들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달리 이제 미래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긴 어려운 여정을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우리가 어떤 선진국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도전 과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선진국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을, 이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공존형 시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갈등이 심하고 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역지사지도 하고 그런 공존형 시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양에서 많이 되는데 좀 천박한 시민이 아니라 교양 시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책도 좀 가까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북웨이브 캠페인 합니다. 책의 물결하고 저희가 운동 하나, 악기 하나, 그래서 예술 하나, 스포츠 하나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양 시민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페스티벌하고도 관계가, 생태형 시민이 되어야 돼요. 생태 감수성을 갖는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 전환 교육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국 17개 시도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농촌유학도 배워서 한 1년 정도 농촌에서 한번 살게도 해보고, 저희가 이제 맨발걷기도 그 일환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생태 감수성을 갖는 생태형 시민이 됐으면, 생태적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즘 이제 K가 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동찬 선생님, 이게 우리 맨발걷기가 박동찬 선생님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K-라이프의 아주 대표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